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나노 종합기술원 반도체 소재 R&D 테스트베드 구축 시동, 추경 포함 450억 투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노 종합기술원 반도체 소재 R&D 테스트베드 구축 시동, 추경 포함 450억 투입. 이 배경에는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테스트베드 구축을 시작하려고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나노 종합기술원, 나노 팹이라고 합니다. 그 팹이라는 것은 공장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도 있고 그래서 팹리스 업체가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다. 그래서 팹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지금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소재 위주 연구시설을 갖추고 차근차근 규모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구축의 의의를 한번 보겠는데요. 국내 칩 제조업체 기술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국내 소재 업계가 실증 연구개발, R&D 기회를 늘리면서 핵심 소재 국산화의 속도를 가속화할 목적으로 이 팹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가 났는데, 2일날 발표가 났거든요. 대전 나노 종합기술원은 정부의 소재 부품 장비 R&D 지원 추경 예산 115억 원을 포함해서 총 45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들어지는 설비의 개요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 소재 R&D용 300평 규모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12인치 웨이퍼 기준에 맞는 팹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테스트베드들은 8인치용이었어요. 8인치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공장에서 지금 12인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12인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는 데가 좀 무리가 있었어요. 물론 불화수소나 그런 걸 개발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퍼져나가는 속도, 그리고 그걸 퍼져서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도 다 일일이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필요한 12나노미터, 아니 12인치 웨이퍼에 맞는 테스트베드가 꼭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베드에 구축될 장비를 한번 보겠는데요. 현재 청정실과 불화하루곤 임머전 노광장비 구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식각 증착과 장비를 들여서 내년 4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비를 가지고 뭘할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데요. 그것을 보면 노광 에칭 공정에서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가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가스 같은 경우는 불화수소가 되겠고요. 노광 에칭 과정에서 불화수소에 기체 불화수소, 액체 불화수소 이걸 쓸수 있고,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노광 장비가 다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든 기본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쓸수 있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인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광객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RF 포토레지스트 연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겠다고 지금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EUV가 제외가 됐잖아요. 이 EUV가 제외된 이유는 EUV 노광 장비는 가격이 5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구매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이 EUV 노광 장비도 들여와서 여기서 실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또 생각이고요. 자, 지금 예정된 계획은 나노 종합기술원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40나노미터 때 패턴 웨이브 제작에 쓰이는 필수 장비 10대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유휴 장비를 확보해서
1차 구축 사업이 끝나는 2022년도 이후에는 테스트베드 규모와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가 계속 만들어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이게 이슈가 되냐라고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국산화가 반도체 업계에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테스트베드 설립 문제도 함께 부각이 된 겁니다. 특히 그전에는 8인치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12인치용으로 지금 대폭 키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수율이 높아져요. 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공정에서는 다 12인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8인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장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인치를 사용하지 않는 테스트베드 그리고 12인치를 사용하는 테스트베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 12인치 테스트베드가 필요한데 지금 한국에는 12인치 테스트베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실험도 못하고 거의 그게 놀려져 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한국의 테스트베드 현황을 보면 기존에 10개의 반도체 관련 테스트베드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8인치 반도체 공정용 설비가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소재 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국내 중소 소재 업체들이 실험 목적으로 고가의 12인치 반도체 장비를 들이기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단지 불화수소 연구하고 그 포토레지스트 연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12인치 반도체 장비를 들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게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장비를 들이기에는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테스트베드에 대한 토론을 했었는데요. 이준혁 동진 세미컴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땅히 실험을 진행할 곳이 없어서 벨기에 IMEC에 가서 소재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혜근 한양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그간 반도체 업황과 기업 사정이 좋다 보니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운영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베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발표를 했을 때 업계의 반응을 보면 반도체 분야의 최대 규모 허브인 IMEC 등 해외 설비 규모를 따라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은 소요된다. 그러나 우선 첫 발을 뗀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중소업체들 수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라인에 공급할 만한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기초 R&D용 연구 인프라가 늘어나야 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급한 업계의 현황을 한번 보면 EUV 포토레지스트 외에도 현재 공정에 주로 쓰이는 ARF 포토레지스트마저도 양산용으로 공급되기까지는 수많은 과제가 산재에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지금 ARF용 포토레지스트가 만들어지긴 해요. 만들어지긴 해도 이게 그 기능을 더 높여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순도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맞춰 나가고 특히 EUV용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이 포토레지스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의 연구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의 바람들이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공인프라에서 기술 수준을 어느 정도 선으로 올린 뒤 대기업과 협업해서 양산평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단은 수준을 올린 다음에 협업을 하면 더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협력을 늘리거나 위험 요인을 감수하고 국내 제품을 써준다면 개발 속도는 현저히 빨라질 것이다 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국가적 지원이 또 절실한데요. 핵심 소재 국산화의 중요성을 절감한 만큼 정부가 단기 예산 분배가 아닌 꾸준하고 지속적인
R&D 펩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는 또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ARF용 제품뿐 아니라 반도체 미래가 달린 EUV 관련 설비에도 집중 투자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미했던 기존 펩 운영과 다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업계도 또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업계도 그것과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IMEC 등 해외 선진 사례 분석과 미래 확장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한뒤긴 숨으로 실행에 옮겨 기업들의 참여도 또한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테스트베드를 만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물론 대기업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여기에 어떤 일정한 지분을 갖고 여기에 지원을 하면서 공동 개발을 하게 되고 또한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소들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 좀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